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먹방 오늘은 저녁 편의점 먹방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편의점 안에서 먹방하는 거를 기다리실 텐데요 저도 빨리 먹고 싶어요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편의점 안에서 먹방하는 날이 오기를 꼬꼬마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See you 입금 자동의 캡 오늘은 뭐가 있어? 웬일로 꽉 차 있어? 복대지면 아, 신제품인데 한번 먹어봐야겠어 토핑 3개래 이런 건 조금 못 지나가지 베이컨 샌드위치 하나 먹자 순우유 플레이 순우유 어디 보자 뭐야 이건 볶음밥도 나와있어? 맨 앞에서 땡기는 사람 누가 하나? 치즈를 올려먹어야 돼 치즈 뿌려먹는 치즈 누가 하나 볶음밥을 했으니까 치즈를 올려먹고 국돼지 라면이니까 느끼한 게 없어요 느끼한 게 찾았다 너무 큰 거죠 없네요 이렇게 담고 가겠습니다 됐어? 장대기? 네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돼지면도 사고 신제품이니까 먹어봐야지 그렇지 사장님이 거의 다 신제품 위주로 샀구만 역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오랜만에 오면 왜 맨날 GS방 가고 그래요 여기도 와 사장님 늦게까지 하면 거기도 가요 맨날 올 때마다 닫혀있어요 응기에 밥 넣고 백창 소스 잘 섞어준기 오 냄새는 일단 합격 소스 냄새가 확 나 이거 끼워서 전자레인지 따라서 2분 40초에서 3분? 얘 치즈도 딱 마지막으로 한 30초 더 돌려줄게요 눈물 표시 전자레인지 4분 근데 오늘 사온 게 별로 없구나 아닌가? 맞나? 내가 지금 배고파서 적어 보이나? 여기에 다대기하고 요게 있거든요? 이거는 향미유 진짜 고기국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볶음밥은 치즈가 다 굳어버렸어 웬일이야? 볶음밥 추천! 맛있다! 치즈 감자 쭉 늘어나는 치즈가 아니라요 약간 그냥 체다 치즈 소스? 체다 치즈 소스에다가 해시 브라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으깨 놓은 듯한 느낌? 이건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자 샐러드, 햄이랑 머스타드, 계란에 뜬 거. 이건 진짜 맛있네. 햄스토랑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뭔가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더 땡기는 맛? 꼬꼬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맛이다
진짜 약간 돼지국밥, 순대국밥 국물 먹는 느낌이야. 진짜 그 맛이. 탭에 들어있다는 상큼. 아래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네. 탭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먹으면 먹을수록 국물이 생각이 나. 저 라면 국물 잘 안 먹거든요? 다 먹었어. 심지어 고기도 남아있어. 왕국하게 만드네 이게. 요즘 좀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샌드위치에 꽂혀가지고. 와 진짜 뭘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노력도 노력이지만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오늘 1등은 얘. 현수포랑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어. 이제 생겼고. 쫀득 롤케이크라서 약간 떡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롤케이크인데 안에 크림이 맛있어요. 그냥 우유 크림 맛이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편의점 먹방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라면 짱. 이거는 진짜 돼지국밥, 순대국밥 뽀얀 그 국물 맛이 진짜 나요. 국물 때문에라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맛이었고요. 그 다음에 철판볶음밥은 철판을 긁어가지고 먹는 그런 식감까진 아니었지만 그거 빼면은 좀 비슷해요. 대만식 감자는 약간 해시브라운 그거 진짜 으깬 거를 치즈소스 그 다음에 옥수수콘이랑 들어가는 거. 롤케이크는 뭐 진한 우유크림 맛. 베이컨 에그 샌드위치는 다른 샌드위치가 더 낫지 않을까. 삼각김밥은 진짜 3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에 소가 올려있었어요. 네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et's go. 난 어디든 좋아.